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경남 창녕지역에 양파 심어난 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해질녘이 돼서 양파가 이렇게 파릇파릇 잘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을 맞아서 한 잎, 두 잎, 이제 진잎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12월 16일 오후에 여기 양파밭에 수분이 46%, 이시가 1.34, 온도 영상 10도 7분 됩니다. 여기는 부직포로 덮어가지고 양파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부직포. 부직포 속에 있는 양파와 그냥 있는 양파는 색깔이 다릅니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이 건강해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부직포 속에서 관리된 양파가 많이 자랄 것인데,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겨울에 동해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은 좋으나 비료량이 부족하면 생산량에서 마늘은 양파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올해는 겨울이 춥다 그러니까 이중을 덮어서 요번 추위에 못 덮은 농장도 더 비료 이거 부직포를 덮어서 겨울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겨울에 부직포 뜯기 전에 물 20리터에 골드 칼라 80cc에 설탕 200g 살포해서 겨울에 동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창녕 지역에 양파 마늘에 과거보다 비료량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12월 달에 그 양파나 마늘의 비료 조사를 해보면 이시가 0.5, 0.6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올해 들어 지금에서는 뭐 1.3, 1.5, 뭐 약 2.0에 나오는 비료량도 있다. 그래서 황금알롱법이 지역 산업에 우리가 생산량에 무기물 영양소를 더 줘서 다수화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또한 말씀드리고, 양파가 심을 때 비료를 100평당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는 게 얼마냐? 그렇게 본다면 100평에 우리가 그 퇴비를 줄 경우에는 100평에 요소 한 포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소 한 포 들어가고 완성 두 포 정도.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으로 비료 줘야 된다.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가 처음 심으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시를 측정해보고 빠른 시간에 비료를 줘야만이 이래기 안 맺는다. 지가 비료가 부족하면 잎 두께가 얇으면 지 스스로 이래기를 맺습니다. 이슬을 맺는다. 그 이슬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와서 뿌리로 들어가면 잿빛곰팡이 생겨서 고다리파리 뿌리형에 그것들은 다 비료를 지켜줘서 그렇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 보온관리를 잘해서 동해를 막아내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지역에서 양파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